남은 시간 오늘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까요?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 마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승을 좀 견조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을 마무리 지어야 할까요? 전략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오늘 시장은 반도체 관련주들의 폭등이다. 이렇게 좀 한 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새벽 시간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권 정도로 크게 올라가지 못했어요. 빅테크 종목들은 좀 부진하게, 지지부진하게 제가 좀 강조해드렸던 14,400포인트를 우리 나스닥 지수가 강하게 돌파하는 움직임보다는 그 근처에서 좀 눈치 보면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 좀 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던 반면에 자, AMD를 필두로 AMD의 실적,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모멘텀으로 해서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3.4%의 급등 마감이 됐고 7월 달에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저항을 돌파한다는 것은 추가 상승을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증시에서도 제주 반도체, 미래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뭐 소부장 관련주들 전방위적으로 좀 상승 흐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중에서도 온 디바이스, AI, 인공지능 재료를 조금 붙인 종목들이 조금 더 반도체 종목 관련해서 강한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 지수도 미국 반도체 지수를 따라서 전고가를 돌파하는지 그리고 나스닥 지수와 미국 반도체 지수가 7월달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우리 증시에서도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다는 부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약 8,900억 정도를 순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우리나라 이제 소극적으로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11월부터 12월까지 한 5주 정도 조금씩이지만은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 약 9,000억 가까운 순매수가 유입됐다는 것은 미래 시점에 우리 증시의 추가 상승에 외인들이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에 대한 발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은 이제 곧 있으면 긴축이 종료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외국인들 수급으로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남은 시간 동안에는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반도체 관련주들 당연히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타점을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지만은 저는 네. 오늘은 반대편에 있는 종목 진단키트 관련주인 XX바이오 종목을 관심주로 네.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폐렴 유행의 이슈에 반응해서 이제 단기 30% 이상의 폭등이 나왔다가 다시 20% 이상의 조정을 받은 눌림목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량이 거래가 터진 캔들의 눌림목 가격인 8,500원을 손절잡고 9,800원 밑으로는 이미 시세가 나왔으나 그 시세가 반납된 눌림목 구간에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관심 종목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까지 오늘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